되고 또 오신 동문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라고 대신 인사를 올립니다. 이번 동문 연주회는 처음 시작한 지 벌써 20회가 되는 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연주는 지금 없어진 주한시민회관에서 87년 12월에 개최하였고요. 88년 제2회 연주회를 마치고는 오랜 기간 개최하지 못하다가 지난 2003년부터 우리 인천기원고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인해 매년 연주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총동문회가 있기 때문에 또 총동문회의 도움이 있어서 계속 해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문들 간의 교류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 인천기원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자랑하고 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연주자인데요. 제가 아까 그 20주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동문 연주한지 그때 지금 바로 맨 옆에 있는 그 엘토와 소프라노 색소폰을 불고 있는 47회 이인건 동문 이인건 동문이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 당국대학교 나와서 저기 그 대학로 소극장 학전 소극장에서 지하철 및 여러 가지 뮤지컬 또 개인 독주회 또 그 KBS 뭐 수원시향 인천시향 협연도 많이 했고 정말로 실력 있는 우리 동문입니다. 우리 20년을 맞이해서 정말 제가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인건 동문입니다. 옆에는 마찬가지로 20년 전에 우리 2학년이었습니다. 바로 1년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그 롯데월드에 지금 수석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롯데월드 밴드에 있습니다. 우리 그 박정수 동문입니다. 42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고 있는 악기는 엘토 색소폰이고요. 그리고 맨 옆쪽에 있는 우리 테너 색소폰 분은 우리 그 37회입니다. 저도 38회입니다. 저도 38회인데 처음 우리가 87년도에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여기 37회 동문과 지금 바로 색소폰을 보는 38회 동문이 주축이 돼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거기 같이 했던 동문입니다. 지금 롯데월드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수석으로 있는 우리 38회 한상복 동문입니다. 테너 색소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일 큰 악기죠. 바리톤 색소폰이라는 악기입니다. 저희 1년 선배님이시고 37회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로 공군학교 나오시고 지금 이제 진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경진남 동문입니다. 아까 앙코르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연주회에 또 우리 그 소개를 못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무대에 계신 선배님들을 몇 분 소개할까 합니다. 아까 우리 그 원시훈 선배님께서 지휘 끝나시고 또 그 선배님께 가서 이렇게 훈훈하게 인사를 드리셨는데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우리 인천기원고 관악단이 올해로 61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70이 훨씬 넘으신 그 대선배님부터 20대 초반까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주해 주시는 우리 그 대선배님 몇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까 저기 그 8회에 우리 그 처음에 지휘해 주신 우리 그 이은옥 선배님 계시고요. 아까 소개해 드렸고 우리 같이 지금 연주해 주시는 10회 김주면 선배님이 계십니다. 우리 선배님은 마찬가지로 공군군악대 창설 멤버였고요. 시경 악대장님을 오래 역임하시다가 어떤 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주면 선배님. 네, 좀 머리가 짧으시죠? 그리고 우리 20기로 이제 넘어오십니다. 우리 트럼펫 부시는 우리 그 심수택 선배님. 같이 또 20대 되신 계십니다. 우리 그 훌륭을 지금 들고 계십니다. 우리 주성현 선배님.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했던 그런 저희 그 밴드부가 제일 많이 활성화 20기부터 24기까지가 제일 그때 실력이 있었고 왕성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좋으신 선생님이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21기 정창문 선배님이 계신데요. 우리 그 당시에 트럼본으로 콩쿨대회를 휩쓰셨고 그래서 경희대를 나오셔서 그 MBC 관현악단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또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21기 정창문 선배님이십니다. 트럼본.
약간 다리가 불편하신데 정말 힘드셨는데 우리 동문 연주 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전에 이제 좀 약간 그 풍이 있어서 좀 이렇게 힘드셨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또 점점 나아지시고 있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아까 20주년이라 했는데 저희 첫해 20년 전에 처음에 연주를 하실 때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도 트럼본 보시는데 마찬가지로 콩쿠르를 많이 했던 그런 그 우승을 하셨고 마찬가지로 경희대에 나오셔서 얼마 전까지 저기 이나부고 우마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작년 퇴임하신 24기 임강원 선배님이십니다.